오늘은 메시지 11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변절과 산다, 그리고 하나라는 진정한 터의 회복입니다. 예, 변절과 산다이 나오고 진정한 터의 회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변절과 산당은 뭘 가져옵니까? 분열을 가져옵니다. 분열을. 그래서 이 분열은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이 인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은 하나를 원하시고 그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꼭 이 나쁜 힘이 껴가지고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파트를 내잖아요. 메시지 11번에서 리키 아코스타 형제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은 16번, 16회가 나오고요. 여로밤의 죄는 20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것을, 어떤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어떤 중요한 말씀은 얘기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선택하신 곳,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16회가 나와요. 이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선택하신 곳을 강조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를 유지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나누게 한 것이 누구예요? 악한 자 사탄이에요. 사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로보암의 죄가 20번 이렇게 계속 강조된 게 하나님이 그러한 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여긴 거예요. 나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변절과 산당을 짓는 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났는데 여기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 제목이 그리고 하나라는 진정한 터의 회복이 나옵니다. 하나라는 진정한 터.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터, 진정한 터를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주적인 몸의 하나를 회복하는 거고 또 지방적인 유일한 터를 회복하는 거고 또 실제 영을 회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될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냐? 분열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하나 우주적인 몸의 하나를 회복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를 회복하는 건데 예, 이제 개요 이제 끝부분에 가서 로마서 3번에 12번에 가서 보면요. 경건한 모든 것과 영적인 모든 풍성은 하나라는 진정한 터 위에 있는 우리의 것이라고 그랬고요. 진정한 하나는 부분적인 하나가 아니라 크고 완전하고 포괄적인 하나고 전체적인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는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그 일곱 가지 하나가 있잖아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몸, 한 주, 한 믿음, 한 소망 이게 나오잖아요. 한 침례 이렇게 나오는데 일곱 가지 하나가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송 600장 부를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일곱 가지 하나에 대해서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 우주적인 몸의 하나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는 우리를 모든 긍정적인 미덕들과 속성들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참다운 참된 그 하나, 우주적인 몸의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참된 우주적인 몸의 하나가 서 있어야 될 입장이 필요하죠. 입장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각 지방인 지방적인 유일한 터의 복입니다. 예, 유일한 터. 그래서 이 터가 중요한 게 하나님은 하나를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택된 장소를 얘기했고 예루살렘이죠. 예, 거기에 1년 3차 모여서 하나님을 절기를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죠.
20세 이상 된 남자만 가서 이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선택해서 거기서 모이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12장에 하신 말씀인데, 월요일자 이제 11주 월요일자 나오죠. 일자에.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하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경고하고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 모여서, 초소에 모여서, 이제 누려라. 1년 3차에 모여서 누려라. 이거를 이제 강조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못했죠. 그래서 오늘 이 변절과 산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우주적인 몸의 하나를 회복해야 되고, 또 지방적인 유일한 터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는 뭐예요? 실제 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한 도시, 한 교회 터, 그라운드죠. 입장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그건 바뀔 거예요. 안의 회복은 뭡니까? 이제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의 하나가 뭡니까? 바로 실제 영이죠. 실제 영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한 영이 뭐예요? 연합된 영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25절에 있는 것처럼 영을 따라 행하라고 그럴 때그 영이 바로 연합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입장 위에 있는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개회의 마지막 번에 보면 로마자 3번에 D번에 보면 우리는 산당을 헐어버리는 것과 모든 것을 포함한 진정한 하나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 이상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이런 하나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특권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 이 우주적인 몸이 하나, 포괄적이고 바로 이것은 삼일 하나님을 포함하고 역대로 모든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이 사도들과 또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오늘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고, 심지어는 세루살렘, 거기 보면 하나의 보좌가 있고, 하나의 길이 있고, 하나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 나무가 있고, 하나의 강이 있잖아요. 이 그러한 그 세루살렘, 하나로 된 세루살렘도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이 하나,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몸의 하나, 여기에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몸의 하나를 누린다면 어디에서 누립니까? 서 있는 지방의 터, 입장 위에서 이걸 누리고, 그러죠? 실제로 또 실제 영, 연합된 영을 누린다면 이건 모든 어떠한 그 이제 변절과 산당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렇게 누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자, 우리가 회복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회복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그 리키 형제님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산당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안에 산당이 뭡니까? 높은 것이죠. 높은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타락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안에 산당이 높은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보다 뭔가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될수 있고 돈이 될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지위가 될수 있고 또 학위가 될수 있고 자녀들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스포츠를 좋아해 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이 야구 경기가 주일날 있으면 집회 안 나와요. 거기 참석해요. 야구 경기에.
어떤 사람 드라마를 좋아해가지고 공식적인 교회 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공식적인 집회가 주일 집회가 있고 화요일에 기도 집회가 있고 자매 집회 있죠? 그다음에 소그룹 집회 있죠? 이런 것이 공식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거 하나를 누리는 비결이 이러한 공식적인 집회에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누릴 때 하나를 누릴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고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아가서 1장 8절에 보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천막의 곁에서 어린 염소를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교회 행동의 움직임에 따라 교회 모든 집회 움직임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니면요, 공식적인 집회에는 다른 거 약속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하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를 지키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주적인 몸의 하나를 회복해야 되고, 지방 입장을 털을 회복해야 되고, 또그 터위에서 실제적인 영을 회복함 예?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큰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왔잖아요. 광야로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을 위해서 열한 지파는 실격당하고 오직 레위 지파만 이제 제사장 지파로서 쓰임 받게 된 거죠. 그것이 1500년 동안 계속되면서 이제 그 중간 계급이 됐잖아요. 유대교에 있어서 이런 제사장의 레위 지파가 아주 철저하게 중간 계급이 된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또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된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모이라고 했는데, 신약의 또 하나를 위해서는 뭐예요? 한 지방에, 한 도시, 한 교회에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도 실패하고 신약도 1세기 말에 이미 뭐예요? 버가모 교회에 그 니골라당의 그런 그 가르침이 들어오고, 발람의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발람의 가르침은 뭐예요? 우상숭배, 머리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체해서 머리가 됐잖아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뭐야? 성직자 계급 제도잖아요. 중간 계급.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눴잖아요. 이것이 발람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기능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복하는 건 뭡니까? 바로 머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안에는 산당, 그걸 다 헐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회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보다 높은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성직자, 평신도, 이것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원래 주의 회복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신원은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교회 신원집회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와 교사들을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 은사들 다 말하는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회복 안에는 모든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왕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제사장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신원자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서 베드로는 다 왕들이요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모든 거듭난 믿는 이들이 다 왕이요 제사장들이 될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악한 자가 이것을 또 못하게
파트로 들은 거예요. 니골라당이 들은 거예요. 발람의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천주교의 천년 동안 포로가 됐고, 이제 16세기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머리를 회복하고, 이제 형제를 통해서 몸을 회복하고, 또 중국의 오스만이 1922년 이후부터 이제 뭐예요? 1984년 위트니스리가 이제 세계를 실행할 때 뭐를 회복했어요? 몸의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그전에 오스만니는 봤어요, 이것을. 몸의 기능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 이러한 기독교 영향이 컸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결국 84년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세계를 얘기하고 이러한 그 기능을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주의 회복은 뭐예요? 바로 이런, 여기 재미있어요. 그리고 하나라는 진정한 터의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란 진정한 터의 회복. 할렐루야. 이렇게 회복이 된다면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는 이러한 축복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 안에 있으면서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를 원해서 주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를 깬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깬 것이 여로보암이고, 그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이러한 그 정욕에 이끌려서 완전히 아내들의 말을 들어서 산당을 만들고, 또 여로보암은 자기 야심 때문에 산당을 만들고, 이두 사람이 산당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의 하나의 원칙을 깨버린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는 것이 나중에. 자, 여로보암 좀 봅시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여기 이제 개요에 보면요. 1번은 여로보암 변질이 나고, 로마자 2번은 산당을 헐어버려야 하는 것이 나오고, 로마자 3번은 하나라는 진정한 터를 회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변절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절의 의미. 바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 다른 길을 취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변절의 방법을 취했는가 보면요. 여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25절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브라함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거주했습니다. 여로보암 어디 살았어요? 세겜에 살았어요. 거기서 나아가 분회를 건축하였고요.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왕국이 이제 다윗집으로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럼 어떤 이제 이것을 변절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희생제물을 바치러 올라가면 그 마음이 자기들이 죽은 곧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서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뭐 죽이긴 누가 죽여요? 그래서 28절 왕은 궁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여러분의 신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금송아지죠. 그래서 29절. 그리고 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금송아지를, 다른 하나는 어디 뒀어요? 단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은 단까지 가서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있습니다. 변절의 결과. 변절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배의 중심지를 깨뜨렸고요. 두 번째는 레위 지파가 아닌 백성을 제사장으로 임명했고요. 세 번째는 8월 15일을 마음대로 명절로 정했고요. 네 번째는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를 경배하게 했고요. 베델과 단에. 다섯 번째는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제단에서 제물을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변절을 했는데, 변절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엄청난 이런 다르심을 받습니다. 13장에 보면요. 33절.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또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들의 섬기는 제사장들로 삼았다. 그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헌신하여 산당의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은 지면에서 끊어져 파멸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섭죠?
그리고 14장 9절 10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는 내 앞에 있던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짓을 하여 너 자신을 위해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나의 진노를 샀고 나는 나를 네등 뒤로 내던졌다. 10절. 14장 10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로보암의 집에 장을 내리겠다. 여로보암에게서 태어난 남자는 종이든 자연이든 모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버리겠고, 와, 무섭습니다. 끊어버리겠고, 여로보암의 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치 똥을 치워버리듯 그 집을 치워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무서운 겁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로보암 그렇게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너무나 비참한 거죠. 예. 그 15장 29절 30절에 보면요. 바산을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의 온 집안 사람을 쳐 죽였다. 예. 예언대로 바산은 여로보암에게 속한 숨 쉬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멸망시켰다. 이게 열왕기상 15장 29절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였다. 30절. 이것은 여로보암의 죄들, 곧그 자신이 죄졌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짓게 한그죄 때문이며, 또한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그일 때문이었다. 여로보암의 죄들은 열왕기 전체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로보암의 20번이나 얘기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했으면, 싫어했으면. 그게 끝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정한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야심과 자기의 어떤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할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렇지만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17장에 보면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 18장에는 물질적인 바벨론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주 거대한 이러한 조직, 천주교, 캐톨릭, 얼마나 세계적으로 엄청납니까? 규모가. 그런 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주님이 오셔서 철저하게 끝낼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의 17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모든 왕국들 다 끝납니다. 인간 정부 다 끝납니다. 18장에. 한 시간에 다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결코 무찔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보면요. 이제 세 단계로 변절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의 집에 한 가정이 변절했습니다. 18장에는요, 단지파로 확장되었고, 한지파가 변절했어요. 이것이 BC 1050년경인데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여로보암 시대에는 10개 지파로 더 확장되었습니다. 100년 뒤에. BC 933년경이죠. 자, 이렇게 변절이 갑자기 된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변절이 커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 회복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변절과 산당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난, 자, 보세요. 천사장이 위치를 떠날 때 뭐예요? 사탄이 됐습니다. 교회가 위치를 떠날 때, 입장을 떠날 때 뭐가요? 교파가 되었습니다. 9월달이, 매년 9월달이 되면 지났네요. 우리나라는 약 300명의 총회장이 선출이 됩니다. 장로교 총회장, 교단들의 총회장이 200명, 그리고 다른 감리교나 성결교 이런 총회장이 또 100명. 이렇게 해서 300명의 총회장들이 매년마다 선출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교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바로 산당들이죠. 많은 사람들은 산당을 지어놓고 여로보암이 여기 와서 절하라 여기로 와라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 여기저기에 산당들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와라 와라 해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 목사님 설교 참 좋다는 둥, 뭐, 건물이 얼마나 멋있냐는 둥 해서 하여튼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를 정해서 회사들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팔듯이 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위치를 떠나고 입장을 떠나고 터를 떠난 이러한 분열입니다. 분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열에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시아 7개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이 밤옷에서 계시를 받는데 아시아 7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를 지켜야 됩니다. 우주적인 몸의 하나를 누려야 되고 여기 개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이러한 하나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이 특권을 누리려면 우리 속에 있는 변절하는 그 어떤 요소,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있는 한 우리 가운데 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체들이 잘 이렇게 하나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그 이제 산당 높아진 것이 있어서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그 옆에 한 지체가 이렇게 한다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런 때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의 몸 안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한 입장으로 돌이키고 영안으로 실제 영안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뭡니까?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자, 자매님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완전히 그세 가지 우주적인 몸의 하나 안에 또한 입장 위에 터 위에 또 실제의 영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큰 축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 회복 진정한 이러한 그 하나가 될때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하나를 깨버리 자꾸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바벨 때부터, 바벨탑 쌀 때부터 그게 분열 아닙니까? 바벨이란 말이. 바벨론이 결국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17장 18장에 종교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이 완전히 분열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 생명나무로부터 흘러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야? 하나의 생명의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이런 노선에서 있어서 주의 회복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뭐예요? 모든 산당과 이런 그 변절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에 돌이켜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 안에 있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뭐 이렇게 노력해서 축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한 이 우주적인 한몸 하나를 누리고 그리고 이제 한 입장에서 터 위에 하나를 누리고 이 실제적인 영을 누린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자동적으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공부를 해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어떤 사업을 해도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먼저 구할 게 뭐예요? 바로 삼일 하나님. 이런 우주 안에 한 몸입니다. 이걸 구해야 돼요. 한 입장 위에 터 위에서 실제적인 영을 누려야 돼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뭐 의식주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더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를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하고 이거 빼놓고 삼일 하나님 빼놓고 딴 것을 추구하면 결코 축복도 없고 뭐예요?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특권을 누리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매님들 제발 한주 동안 또 연합된 영안에서 살고 행하고 철신하는 완전히 이 하나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